자결하는 태양의 계절 여름입니다. 더위 탈출이 절체절명의 과제인 지금 내 손으로 즐겨보는 여름은 어떨까요? 온몸에 청량감을 안겨주는 수제 맥주와 생활 속 상쾌함을 전해주는 라탄공의 소품들 직접 만들어서 즐기는 능동적인 여름을 제안합니다. 짜증나는 여름을 정열과 낭만의 계절로 바꾸는 내 손 안의 마법 지금 시작합니다. 더운 여름에는 시원한 맥주가 빠질 수 없죠. 요즘에 수제 맥주가 정말 핫하다고 하더라고요. 인싸 중에 인싸를 꿈꾸는 제가 또 그냥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수제 맥주의 모든 것을 파헤치러 왔는데요. 정말 떨리고 설레는데 지금 바로 같이 들어가 보실까요? 외관부터 멋스러운 순천의 수제 맥주 전문점입니다. 순천에서만 맛볼 수 있는 특별한 수제 맥주 6종을 만들고 있는 이곳에서 맥주 전문가 김승철 브루마스터를 만났는데요. 5년째 수제 맥주를 만들고 있는 그에게 족집게 맥주 강의부터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아, 요즘에 수제 맥주가 정말 인기가 많잖아요. 네. 인기가 왜 이렇게 많을까요? 수제 맥주의 매력은 무엇일까요? 아무래도 이제 색깔도 맛도 향도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자신만의 개성 있는 맥주를 좋아하는 그런 젊은 분들에게 인기가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최근 들어서 주세법 개정돼서 맥주 가격도 조금 낮아졌기 때문에 네. 그래도 쉽게 접하고 더 인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주류의 원가에 세금을 매기던 종가세에서 양의 세금을 부과하는 종량제로 법이 바뀌면서 국산 수제 맥주의 가격이 대폭 내려간 건데요. 덕분에 특별한 맛과 풍미를 가진 수제 맥주가 전성기를 맞았습니다. 아, 지금 제 앞에 이렇게 많은 수제 맥주가 놓여 있는데요. 저는 맥주 뭐 마시는 것만 좋아했지 종류에 대해서는 사실 잘 몰랐거든요. 저 같은 맥알못에게 수제 맥주의 종류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맥주는 기본적으로 이제 라거하고 에일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네. 라거 맥주는 청량감 있고 깔끔한 그런 맛을 내고요. 쉽게 마트나 슈퍼나 편의점에서 접할 수 있는 대부분의 맥주가 라거 맥주 있습니다. 핫땡 이런 네, 맥주들. 네. 네. 에일 맥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제 맛과 풍미가 기본적으로 있는 맥주들이고, 아무래도 이제 그 꽃향기가 베이스로 나는 그런 맥주입니다. 특히 이제 저희가 이제 가지고 온 맥주들도 전부 다 락 에일 맥주인데요. 에일 맥주임에도 이제 정말 많은 스타일의 부분이 있습니다. 얘는 노란색이고, 얘는 검은색이고, 얘는 빨간색이고, 이게 정말 네. 종류가 다양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말만 할 게 아니라 네. 좀 먹어보면서 이 맥주들에 대해서 배우고 싶어요. 네. 먼저 눈이 가는 게 지금 이 맥주가 좀 눈이 네. 가는데 한번 이게 아까 후르츠비어라고 네, 하셨죠? 네. 순천의 네. 그 월등면의 유명한 복숭아 이 월등 복숭아를 사용해서 만든 복숭아 맥주고요. 그 양조가도 전체에서 복숭아를 조금씩 조금씩 넣어서 굉장히 많은 복숭아가 들어간 그렇군요. 순천을 품은 맥주의 맛 드디어 영접해봅니다. 아, 좋다. 아니, 복숭아 주스를 마시는 것 같은 그런 달달한 그 맛이어서 아마 맥주를 좀 쓰거나 막 너무 뭐 텁텁하다 해서 싫어하시는 분도 잘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맥주는. 아, 그러면은 이 검은 스타우트. 커피를 넣어 고소한 맛을 추가한 흑맥주 스타우트입니다. 건과일과 견과류를 넣어 붉은 빛이 감도는 레드에일도 매력적이죠. 황금빛으로 물든 세션 IPA도 있습니다. IPA라는 맥주가 그 영국이 인도를 식민 지배할 때 그쪽으로 맥주를 이송하면서 맥주가 상하게 되니까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홉을 많이 넣고 알코올 도수를 높인 맥주가 있었습니다. 그 맥주가 인기가 많아졌는데 이 사람들이 이 맥주를 더 먹고 싶어져서 도수를 낮추고 유명성 좋게 쓴맛을 줄인 맥주입니다. 이 수제 맥주를 만들어 볼 수도 있나요, 혹시? 예, 만들어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가능한가요? 지금 가능합니다. 그러면 만들어 가볼까요? 예. 수제 맥주의 재료는 단 4가지. 생각보다 단출해서 놀라셨죠? 그럼 이게 메가인 거죠? 네, 네. 메가입니다. 메가가 보리인가요? 보리를 네. 가공한 네. 거거든요. 아. 보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가지고 있는 거는 이제 녹말 전분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상태로는 이제 쉽게 당으로 변환이 안 되거든요. 근데 이게 메가로 만들게 되면은 네. 효소가 분비가 돼서요. 이게 쉽게 당으로 바뀔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초록색 이
친구는 이건 뭔가요? 아니 아까부터 되게 은은한 맥주 향기가 네. 그냥 이 재료만 놓았는데도 좀 났는데 보니까 여기서 나는 거더라고요. 이게 맥주의 재료 중 하나인 홉이라는 건데요. 네. 이 홉은 삼과의 식물인데 이거를 동결 건조해서 분쇄시켜서 이제 알약 형태로 만들어놓는 거를 주로 사용을 합니다. 맥주 냄새라고 느끼셨던 게 아마도 네. 이제 국내에서는 홉이 강조된 맥주들이 많이 인기를 끌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많이 보신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뭔가 이 냄새만 맡아도 좀 취할 것 같아요. 아 그건 기분 탓이겠죠? 예,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드디어 시작된 수제 맥주 만들기 대장정. 메가를 분쇄기에 넣어 껍질과 나달을 분리해주고 물과 섞이도록 저어줘야 하는데요. 이때 취향에 따라 맥주에 풍미를 더하는 오트밀도 소량 넣습니다. 계속 저어주셔야지. 오트밀이 예. 다이어트 식품으로 좋다고 하잖아요. 예. 뭐 영양도 있고. 예. 그러면은 이 맥주도 좀 그렇게 영양도 있고 그럴까요? 적당한 음주는 네. 심혈관계 질환에 좋다고 이제 아 그렇군요. 있지만, 네. 건강을 위해서는 음주를 줄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의 온도를 68도 정도로 유지하고 10분에 한 번씩 저어주기를 1시간. 이 과정에서 메가에 당이 추출되어 나옵니다. 건더기를 걸러준 뒤 1시간을 끓인 후에 홉을 넣어주죠. 홉을 활발 끓여서 넣는 이유가 네. 이 홉에 있는 향이나 그런 성분들이 한 80도 정도가 돼야지 우러나오거든요. 아~ 그래서 이거를 끓일 때 넣습니다. 그렇군요. 홉을 넣은 후에는 재빨리 식혀주는 게 관건입니다. 온도가 내려가면 효모를 넣어서 맥주의 발효를 돕는데요. 이때 저어주면 효모균이 죽기 때문에 저절로 녹도록 놔둬야 한답니다. 뚜껑을 닫겠습니다. 네, 완성! 네. 그럼 이제 조금 기다리면은 맥주 마실 수 있는 거죠? 아니요. 저희가 이거를 발효를 해야 되는데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발효를 하게 됩니다. 아, 정말요? 예. 그럼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뒤에 오면은 마실 수 있는 건가요? 그때는 또 이제 병에다가 네. 넣고 또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추가적으로 발효를 해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러면 2주 뒤에 오면? 예, 2주 뒤에 오시면은 네? 마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지금 바로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었네요. 너무 또 짧아. 맛있게 숙성된 맥주, 보름 후에 맛보러 가야겠죠? 난 또 다른 만남을 기대. 이번에는 생활 속에서 즐기는 청량감을 만들러 나탄 공방으로 가볼까요? 어머니를 따라온 어린이 수강생도 열심히 인테리어 소품을 만들고 있는데요. 라탄공예는 등나무 줄기를 이용해서 만드는 특별한 공예의 세계. 재료가 안겨주는 시원한 청량감 덕분에 여름 생활 소품으로 인기 급상승 중입니다. 인테리어 같은 소품에도 많이 쓰이고 하니까 가방 같은 거 보니까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여름이니까 한번 써보기도 쉽고 해서 관심 있게 봤다가 이걸 이제 배우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이들도 도전하는 라탄공예, 용기 내서 저도 도전장을 던져봤는데요. 제가 도전할 라탄 제품은 차량용 드림캐쳐입니다. 이거는 라탄에 이제 환심해서 네. 제가 사리떼랑 날떼로 분리를 시켜놓은 거예요. 아, 사리떼랑 날떼는 뭔가요? 날떼는 뼈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사리떼는 그 옆을 이제 다 채워주는 살이라고 보시면 돼요. 굵고 단단한 날대와 부드럽고 잘 휘는 사리떼 구분은 필수라네요. 먼저 날대를 중심 잡는 게 제일 중요해요. 왜냐면 접착제를 전혀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정말요? 중심을 잘 잡아주셔야만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고 완벽하게 만드실 수가 있어요. 지금 제가 우물정 모양을 만드는 거예요. 기본을 탄탄히 다지는 게 우선이겠죠. 날대로 우물정 모양을 야무지게 만든 후에 사리대로 꼼꼼히 채워주는 게 라탄공예의 정석입니다. 날대 하나하나에 네. 얘를 걸어줄 거예요. 시작은 야심차게 했는데 마음처럼 손이 척척 움직여주지는 않더라고요. 전 제가 나름 손재주가 있는 편이라고 생각했는데 제 착각이었어요. 아니 근데 지금도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요? 네. 손재주가 멀리 달아난 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처량한 저의 모습, 눈빛이 애처롭나요? 결국 선생님의 야무진 손맛을 조금 빌렸고요. 대신에 드림캐쳐에 달아줄 깃털은 제 손으로 손질을 마쳤습니다. 저는 이 흰색과 하늘색의 조합을 골랐습니다. 이렇게 하면 약간 요즘 스타일이죠? 짠! 여러분,
깃털이에요. 저의 안전운전을 도와줄 차량용 드림캐처가 완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나탄으로 만드니까요 확실히 여름 분위기도 나고 차량에 놓으면 확실히 분위기 전환이 될 것 같아요. 드디어 내 손으로 완성한 여름 청량한 분위기를 내는데 이만한 게 또 있을까요? 완벽하게 시원한 나만의 여름 참 좋다. 시원한 수제 맥주 한 잔에 여름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이 라탄 소품들. 여러분도 이렇게 라탄 소품 그리고 수제 맥주 만드시면서 즐거운 여름 보내세요. 덥다고 지쳐있으면 더 덥고 짜증만 나는 여름입니다.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무더위를 극복하는 내 손 안의 세계를 알았으니 망설일 필요 있나요? 여러분도 꼭 도전해보세요.